땡.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해서 차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수입차 BMW. 아, 필름 맛집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제가 차를 가져왔는데, 아, 인천 필름 대장. 인천 대장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잘못 왔네요. 갈게요. 네, 아니, 그러세요. 제 차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차 아닌데 본인 차 아닙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네. 새 차를 왜 뽑았어요? 아니, 차가 없어서요. 아니, 원래 차 없이도 잘 살았는데 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디 생전 가지도 않는 사람이 차를 뽑은 게 굉장히 수상합니다, 지금. 요즘에 뭐 여자 만난 소문이 사실이었나? 아, 그렇겠죠? 띠동갑이라는 그 여친? 띠동갑이 수입차를 사게 했군요. BMW 3. 네. 320i. 아, 네. 거기 왜 갑자기 잡소리가 그렇게 납니까? 밖에 비 오고 네? 필름 바르기 좋은 날씨, 인천 썬팅의 제왕 와이오토 6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발로 붙였네. 와, 발로 붙이는 게 저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장프로는 띠동갑 여친을 누가 소개시켜줬죠? 능력자 제가 소개시켜. 아, 나는? 없죠. 오늘 또 사고 한번 치고 가야겠는데? 남자는 카본인데 루프가 그냥 철판이네요? 네, 그렇게요.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카본 PPF 하려고 그러는데. 아, 카본 PPF! 아, 어디 있습니까 필름 한번 보게. 네, 잡겠습니다. 묶어놔서 안 보이네요. 아, 윤프로 딱 걸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네. 손 좀 치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에? 새 차 뽑았는데 조전 왔네요? 몇 년 만에 돈 모아서 새 차 뽑았는데 동생들이 차 조전 와갖고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반품 시키시죠? 아닙니다. 자, 뜯으십시오. 열선 나가게. 제가 뜯어드릴게요. 아유, 전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쵸? 뀨에 보고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뭘. 네, 아, 전 그렇게 진상이 아니라서. 돈 내고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BMW 루프 스킨 하는데 이 샤크를 떼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저는 안 떼고요. 안 떼고요? 샤크를 떼면 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아니요, 저희는 하자 한 번도 발생 안 했는데요. 그럼 왕자병 또. 아니, 얘가 네. 안 떼어도 가끔 스킨차가 뻥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그런 경우 안 겪어봤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나한테 들어오면 뻥 날 것도 뻥이 안 난다? 뭔 소리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씨. 아, 진짜 짜증나네. 이게 카본 필름입니까? 네. M3는 루프가 카본인데 3시리즈는 카본이 없죠. 그래서 카본 PPF로. 얼음. 땡. 만약에 이게 루프가 카본이었다. 네. 만약에 옵션으로 넣었어. 그러면 한 2천만원, 3천만원 할 거 아니에요? 아, 거의 뭐 준중형차 우리나라 한 대 값인데 네. 우리 장프로는 돈이 없어서 네. 카본이 없는 그냥 차를 사가지고 네. 아, 한 20분의 1 가격으로 네. 나는 PPF로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싸고 있는 거죠. 네. 3시리즈가 M3로 변하는 과정. 아, 그럴 리는 없어. 그건 아닙니까? 작업하는데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럽니까? 비가 왔어요. 입이 거칠군요. 느낌이 어떤가요? 나쁘지 않네요. 아니, 필름이요. 필름이요? 네. 좋네요. 오렌지 빛 하나 없이 작업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필름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둘 다죠. 아, 왕자병은 역시. 여기 썬루프는 따낼 거 아니에요? 네. 아까운데요? 버려야 돼요. 저거를 그냥? 네. 노트북에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노트북이 없었나? 아, 이 필름에 아주 장점이 하나 있네요. 우와. 뭐야? 썬루프 올라갔습니다. 뭐야? 카본 PPF, 일반 PPF랑 다른 점 뭐가 있습니까? 두께가 두꺼워서요. 네. 마무리하는 작업이 좀 힘든데. 그래요?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본인이 자리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겸손해지셨습니다. 쉬운 작업은 없습니다. 요거 하고 여친한테 자랑하러 가야지. 뭐라고요? 무슨 차를 뽑았습니까? 산타페 프로. 산타페가 더 비쌉니까? BM보다? 그럼요, 더 비싸죠. 아, 썬팅하러 일로 보냈군요. 그렇죠. 아, 저 능력자야. 차 자기 거 뽑고 여자친구 산타페 뽑아주고. 여자 지금까지 사준 거예요? 와, 야, 띠동갑 차이 난다고 차까지 사주나 이제? 능력자네. 와, 역시 여자는 PPF 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차까지 사주고? 와, 우리 윤프로는 뭐 사줬습니까? 저 어부가 샀죠. 캐리어. 차 실어올라고 캐리어 샀습니다. 아, 인천 송도에 캐리어 있는 업체 와이오토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님차 맡기면 실어오고 실어가고 안전하게. 아, 클라스 다릅니다. 역시 송도는 와이오토예요. 열심히 하시오. 아, 저 안쪽까지 싹 밀어넣는군요. 제일 난관이 저 샤크 커팅해서 밀어넣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습니다. 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밥만 먹고 필름만 바르는데 뭐 저 정도 해줘야지. 기가 막힙니까? 작업성 마음에 듭니다. 그 틈새를 스키지로 그냥 쑤셔 버리네요. 그렇죠. 칼질. 샤크에다 대고 치면서. 아, 거기다 대고 치는군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앞머리 쓰시면 돼요. 아, 유한 새끼. 기가 막힙니다. 작업을 완성했는데 인천 최초 카본 PPF. 아, 그러네. 오, 살아 있네요. 필름이 좋아하세요. 아, 본인은 기술자니까 돈 안 드리고 꽁으로 하네.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먼저 해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방 보십시오. 아, 실제 카본보다 더 카본 같은. 저는 리얼 카본보다는 색감은 이게 많이 좋은데. 그래요? 랩핑 필름하고 거의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랩핑 필름은 오렌지 핀도 심하고 색감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엄청납니다. 이거 다른 문양도 나오네. 예. 블랙 있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블랙에 패턴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화이트에 패턴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몰딩 크롬 있는 거 있잖아요. 크롬에다 싸면 안에 크롬이 비쳐가지고 되게 이뻐요. 하이그로시에다 딱 붙여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키지질 하면 조금 느낌이 아마 다를 거예요. 네. 이거는 미리 컴퓨터 재단기로 뽑아서 딱 맞게 하이그로시 느낌이 다르죠? 예전에 중국산 필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없다 대고 지금 중국산 얘기를 합니까? 이 병시 같은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인천에서 PPF 제일 잘하는지 와이오토. 그럴리가요. 다른 데 더 잘하는 데 있으니까? 아니, 많죠. 그럼 거기 찾아가야겠네? 한번 수선을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어? 왜 남의 차를 뒤지고 그럽니까? 아, 제 거라서. 아, 그렇군요. 자, 돈 주십시오. 저 담배 안 피는데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 돈은 받고 가야 되는데. 가시는 길이 쪽으로. 돈을 안 주네. 아유. 비 오는 날 차도 막혀서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윤프로 어디 있습니까? 안녕.